29번째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에 있는 신대리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거든요. 권리분석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인도명령에 의해서 세입자는 그냥 나가라고 하고 이걸 그대로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맡긴다는 겁니다. 옛날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집을 깨끗하게 새로 지은 것 같아요, 보면은. 항공사진에 보게, 근데 뭐 이렇게 뭐 이런 옛날 집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없어져 갖고 내가 보면 이 앞으로 이렇게 나온 걸로 돼 가지고 이렇게 뭐야 새로 집 지은 거예요 보면.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리분석서 아무 문제가 없어 갖고 3차까지 떨어진 것은 질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파는 가격을 누가 결정한다고 했죠? 공인중개사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치료서 쓰면 안 되고 그냥 싸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서 싸게 팔고 나오자 이런 의미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270만 원에 경매로 나옵니다. 강제 경매로 나온 겁니다,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 강후완 지분이 나왔죠. 청구가 강후완이죠. 강후완 지분이죠. 강후완이가 2분의 1이죠. 강후완이가 270만 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270만 원이 나와요. 270만 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70만 원 없으니까 이거는 취해야 될 걸로 보고 안 되더라도 앞으로 나누자고 해도 90% 팔립니다. 31번째 물건입니다. 충북 단양구 하방리 건물은 매각죄입니다. 건축물 관련이 없고 건물은 매각죄이고 토지만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공매로 나옵니다. 단양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뭐 유원지가 있는지 올라가는 길인지 몰라도 음식점 같은 것이 있는 곳에 옛날 집이 있는 예, 그거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협상이 될 걸로 저는 봅니다. 대로변 옆에 있고 이렇게 집도 괜찮아요. 보면 땅도 크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 얼토당토 같은데 이게 가운데 마당도 커요. 보면 여기 집 있고 이렇게 있고 뒤도 마당이 넓거든요. 이거는 다 팔아서 안 되면 우리가 2분의 1땅 주문이니까 건물만 니가 내 건물 사용해가지고 지료를 내놔라. 차라리 건물 철거하고 지료 청구 소송을 해갖고 우리가 반만 경매를 다시 지불해서 반만 공인중개사 매도를 다시 갖고 올수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이건 협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2차선 대로변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허물고 새로 지었는데도 음식점 그래도 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위치 자체가 좋은 자리에 있는 거. 토지만 2분의 1이잖아요. 건물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네가 내 땅으로 쓰고 있으니까 지료 내놔라고 해놓고 그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다시 또 지분할 수 있고 우리는 공인중개사 매도로 다시 가져올 수 있잖아.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에 상가입니다. 상가가 63분의 6 지분 매각으로 나왔거든요. 이것도 낙찰 받으면 무조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지분권자가 협상을 하자 그러지 이 상가를 63분의 6이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상가를 가지고 이거를 넘기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63분의 6이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 446에다가 상속에 상속이 된 거예요. 이게 63대 14, 14, 63대 21이 있는데 644 하면 이게 그 14잖아요. 그랬을 때 이경자가 이게 63분의 6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상속자들이, 그러니까 조카하고 삼촌하고가 어떤데 이게 해결이 잘안 되는 겁니까? 삼촌들이 이거 사줘서 해결할 거라고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3월달에 현장 답사가 코로나가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답사를 한번 하고, 만약에 답사가 조금 한다 그러면 제가 2명씩만 모시고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제 뭐 5명 이하라고 얘기하고 뭐 이러면은 2명만 모시고 가고, 그것이 풀린다 그러면 5명 정도만 모시고 현장 답사를 한 달에 2번 정도는 계속해서 가려고 하고, 이제 9월달서부터는 코로나가 좀, 잦아지면은, 괜찮다 싶으면은, 지금 정규 강의를 없애버렸는데, 정규 강의도 새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을 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면, 10월달까지, 뭐 11월달까지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한다면 정규 강의도 또, 다시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저기, 뭐야, 현장 답사는, 5명이 갈 건지, 2명이나 3명이 갈 건지는 코로나 상황 보고 결정해서 올릴 겁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서 무척 고생 많이 하셨고요. 14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